포인트 12번 색채 조화와 배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색채의 배색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특별히 색채 조화의 원리 중에서 저드의 원리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채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조화라는 것은 여러 색채를 조합시켰을 때잘 어울리는 것으로 배색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배색이라는 것은 색채를 선택하여 배열하면 하나의 색으로 나타낼 수 없는 느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색채 조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사 조화와 대비 조화가 있는데요. 유사 조화란 색상이 서로 잘 어울리는 조화로 색상이나 성격이 비슷한 색상의 배색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보통 색상환이 있을 경우 이웃에 있는 근접 색상을 사용하면 유사 조화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유사 조화의 예로서는 명도의 조화가 있습니다. 하나의 색상을 여러 단계의 명도로 배색할 때 나타나는 조화입니다. 또한 유사 조화에는 색상의 조화가 있습니다. 색상의 조화라는 것은 색상환에서 인접해 있는 색상들을 배색할 때 나타나는 조화로 명도가 비슷하며 가까운 색상을 배색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비의 조화는 서로 다른 성격이나 반대색, 보색 색상들을 배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대비의 조화로는 명도 대비의 조화가 있습니다. 명도 대비의 조화는 하나의 색상을 명도의 차이를 크게 두어서 배색할 때 나타나는 조화입니다. 또한 대비 조화로서는 보색 대비의 조화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색상환에서 가장 거리가 먼 보색끼리 배색할 때 나타나는 조화입니다. 보색 대비의 주변에 있는 색들을 이용해 배색하는 것을 근접 보색 대비라고 합니다. 네, 오른쪽 그림은 색채 조화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단에 있는 그림은 유사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사 조화로서 명도 단계를 달리해서 나타내는 명도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도 역시 유사 조화인데요. 여기서의 유사 조화는 색상을 조합시킨 조화입니다. 색상환에 인접되어 있는 세 가지 색상을 조합시켜서 배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있는 조화는 대비 조화로 보색을 배색시킨 것입니다. 색채 배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색이란 목적에 맞는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변의 색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배색은 문 스펜서의 조견표를 이용하여 동등, 유사, 반대, 유채색, 무채색, 배색 등으로 구분합니다. 색채 배색에서 고려할 점은 배색 목적과 사용 목적을 고려하고 색상 수를 적게 하며 대비를 고려해서 색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배색할 때는 주조색을 먼저 정한 후에 나머지 색을 배색합니다.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생각해서 배색하며 색의 감정적이고 지각적인 효과 등을 고려합니다. 또 면적의 비례와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서 배색해야 합니다. 색상에 의한 배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에 의한 배색은 색상을 중심으로 해서 배색하는 것입니다. 같은 색상을 중심으로 배색하면 통일성과 질서성을 느끼게 됩니다. 색상 차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조화의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동일 색상의 배색은 명도 또는 채도의 차이를 둔 배색으로 단조로움과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유사 색상의 배색은 따뜻한 색의 배색일 경우에 온화하면서 활발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 색상의 경우에는 차가운 색을 배색했을 때는 시원하고 침착함을 느낄 수 있으며, 보색 관계의 배색은 다이나믹하고 대조적인 느낌이 듭니다. 또한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함께 배색했을 때는 강렬함과 다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명도에 의한 배색입니다. 유사 명도의 배색은 고명도의 배색일 경우에 경쾌함과 깨끗한 맑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명도의 배색은 침착함과 불분명함을 나타냅니다. 저명도일 경우에는 무거움과 어두움, 침울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반대 명도의 배색은
무채색과 유채색을 배색했을 경우에 명시성과 가시성이 뛰어나게 됩니다. 또한 유채색끼리의 반대 명도는 강하고 명도차가 클수록 뚜렷합니다. 무채색끼리의 배색인 경우에 반대 명도면 신뢰와 대조적인 느낌이 들게 됩니다. 채도에 의한 배색에 있어서는 유사 채도일 경우에 고채도로 배색하면 화려함과 자극적이고 강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채도의 배색은 소박함과 부드러움, 차분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 채도의 경우에는 채도 차이가 큰 배색일수록 활기와 강함과 활발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색채조화의 역사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조화에 대한 연구는 빛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이 색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피타고라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색채와 빛, 눈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데카르트도 이 빛과 색상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1600년도에 이르르면서 뉴턴은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게 되면서 1666년 프리즘 실험을 통해서 빛을 7가지 색으로 분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700년도에 이르러서 슈브렐은 색채의 동시대별로 연구한 바가 있으며 색채 조화가 유사성과 대조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슈브렐은 현대 색채 조화론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1800년도에는 맥스웰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 원색을 사용해서 회전판 실험을 통해서 가색 혼합설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맥스웰 같은 경우는 현대 색채계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헬름홀츠의 경우에는 토마스 영의 가설을 토대로 해서 RGB 원색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다라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가산혼합 이론이 됩니다. 1800년도에 베졸트의 경우 색 입체를 고안하기도 했는데요. 베졸트는 양탄자의 날실과 실실 중에서 하나의 색을 바꾸면 전체의 배색이 변화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을 베졸트 효과라고 합니다. 헤링의 경우에는 반대 색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사원 색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빛이 망막에 들어오면 반대색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동시에 분화되고 합성되어서 색상이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셀은 1905년도에 색을 색상과 명도, 채도의 지각 속성에 따라서 계통적으로 배치한 사람입니다. 오스트발트의 경우에는 색채의 표준화를 연구하였고요. 백색량과 흑색량을 순색으로 기준으로 한 오스트발트 표색계를 발표하였습니다. 비렌의 경우에는 1900년도에 색채 조절을 탐구하고 슈브렐이 발표한 조화 이론을 진전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서 색채 이론을 정립하고 색상을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문스페서는 세 편의 색채 조화 논문을 발표하면서 먼셀의 표색교를 활용해서 먼셀 공간과 대응되는 오메가 공간 배색을 설명하였습니다. 저드의 경우는 색채 조화의 질서, 유사, 동류, 명료성의 원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드의 색채 조화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드의 색채 조화의 원리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서의 원리입니다. 질서의 원리는 색채를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선택해서 배색할 때 조화를 이룬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무채색과 유채색과의 조합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유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유사의 원리란 공통점이 있는 색들을 배색한 경우 조화를 이룬다는 원리입니다. 색의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가 적은 색상의 배색이 더욱 조화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동류의 원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색채끼리의 배색은 친근감과 조화를 이룬다는 원리입니다. 네 번째로 명료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명료성의 원리는 비모호성의 원리라고도 하며
색의 속성의 차이와 면적 등에서 모호함이 없이 배석된 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비의 원리가 있습니다. 모호함이 없이 반대 관계에 있거나 보색 관계에 있는 색도 조화를 이룬다는 원리입니다. 뚜렷한 대비에서는 주목성과 명시성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포인트 12번 색의 조화와 배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